몸속 혹생성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있다? 과연 그 습관은 무엇일까?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관찰해봐도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과연 몸속 혹을 생성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찾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요. 혹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몸속에 혹이 생긴다? 그러고 보니 모든 일상의 대부분을 거실 소파에서 해온 이미숙 씨. 그녀의 행동 반경은 채 5m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처럼 생활하고 있었는데 대체 오래 앉아있는 것과 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루 1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몸에 혹이 생겨 암이 발생할 확률이 6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많아질수록 대장에 혹이 생기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8%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10% 올라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비만과 에너지 소비 감소를 불러 전신염증을 유발하는 등 몸속 혹을 생성하고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